입니다. 넌 무엇을 살 거니? 하고 물어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넌 무엇을 살 거다? 너는 살 거다. 그렇죠. 너는 살 것이다. 말이죠. 누가? 네가. 너는 살 것이다. 이거부터 만들어 보죠. 오케이. 그럼 너는 살 것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나요? You will buy. 오케이. 그래서 언제 할 행동에 대한 얘기입니까? 오케이, will은 미래라고 했습니다.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will도 can처럼 양념씨인데, 양념씨 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념씨의 모든 양념씨의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양념씨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가요? 오케이, 뭐뭐다라는 뜻을 가진 뭐 하다시라든지 아니면 하다시가 아닌 건 하다시로 만들어서 뭐뭐다 양념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뭐뭐다가 와야 된다 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하다시 또는 하다시처럼 만든 것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 넌살 거니? 넌살 거니? Will you buy? 오케이, 너가 살 것이다가 누가다가 you will buy였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이 속에 들어 있던 do를 꺼내서 do you 하는 거지만 여기는 will이 이미 밖에 있는 will이 있기 때문에 do를 입으로 숨어 있는 집안에서 잘 놀고 있는 애를 꺼내 쓰는 게 아니고요. will이 앞으로 가서 do you 말고 뭘 만든다? Will you를 만든 거야, will you. 그럼 will you 만들어도 알수 있는 사실은 너는 앞으로 뭐뭐를 할 거냐, 너는 미래에 뭐뭐 할 거냐라는 질문이 된다는 걸 will you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장 완성. What will you buy? 하면 되겠죠. What will you buy? 뭐라고요? What What will you buy? 무엇을 will you buy? 넌살 거니? 그랬더니 나 우유 좀살 거야. 아, will buy가 누가다 부분이죠. 누가 I가 뭐한다? will buy. 그다음에 무엇을 some milk를 I buy some milk. 뭐라고요? I will buy some milk. 누가다 있죠. some milk의 뜻이 보니까 그렇죠. 약간의 우유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우유 서로 잘 어울리나요? 무엇이란 말과 우유라는 말은. 그래서 썸 밀크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will you buy라고 물었죠. What will you buy? I buy some mil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녀는 닫는다. 그녀가 닫는다. 이거부터 만들어 봅니까? 자, 언제 일에 대한 얘기, 예? 언제, 그녀의 언제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현재 행동이야? 미래 행동이야? 그러면 양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양념. 지금까지 can하고 will 배웠는데, 둘 중에 어떤 양념을 쓰나요? will을 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낼 건 뭐예요? 그녀는, 예? 누가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닫을 것이다를 만드는 거죠. 이게 누가 답니다. 누가? 그녀가 뭐 한다? 닫을 것이다. 이게 누가 다네요. 그럼 그녀가 닫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She, 누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은 will close. close 뜻이 뭐예요? 닫다. 그러면 하다시니까 will 뒤에 양념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오는 것을 만족시켰나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다가 she will close가 만들어졌네요. 첫 단계 그녀는 닫을 거니? Where is she close? will she close? she will close를 will she 하면 will she 만들어도 그녀가 미래에 할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는 사실을 뭐 만들어도 뭘할수 있다고.
어떤 부분만 들어도 뭐를 할수 있다고? will she. will she만 들어도 뭐를 할수 있다? 그러면은 뭐할 것? Okay, will she인데요? 묻는 말 아닌가요? 그냥 그녀가 뭐뭐 할 거니? 라고 묻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Okay, 그럼 문장 완성. 그녀가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okay.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뭐라고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오케이, okay. 그래서 언제 닫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인 언제라는 말. 그 다음에 she will close를 묻는 말 만든 will she 뒤에 뭐뭐하다. Will she close the store? 언제 가게 문을 닫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네요. 오케이, okay.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뭐 들어갈 자리에 대신 뭐 써요? The store의 뜻이 그 가게란 뜻이니까 굳이 그녀가 그 가게를 뭐몇시몇 시에 닫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녀가 그것을 몇시몇 시에 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store 자리에 대신 it이 있으니까 문장이 이렇게 되었네요. 7 It will close she at 7.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누가다 부분이니까 누가 뭐 한대요? 누가 선생님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닫습니까? 이게 그것이 닫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닫는다 그녀를 그것이 그녀를 닫아버린대. 그렇지. 그것이 뭔지 몰라도, 아, 가게구나. 가게가 그녀를 닫아버려. 그렇지. 어, 희한한 문장이네. 그렇지. 선생님이 누가 나라고 얘기하면 누가다. 누가 뭐 한다? 여기서 누가 뭐 한다? 어, 그녀가 닫잖아. 누가 닫는데, 그녀가 닫는다고. 그것이 닫는 게 아니고요. 가게가 닫습니까? 가게가 그녀를 닫아버려요? 어? 오케이. 그래서 뭐? Close. 누가 다라고요? 누가 다? 그녀가 닫는다. 무엇을? It을 언제? At 7. She will close it at 7. 뭐라고요? She will close. 뭐 언제로 하세요? She will close it at 7. She will close it at 7. 오케이, 수업한 지 8분이 돼가는데 이제 4문장 하고 있습니다. 좋아, 한 문장에 2분이나 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그것이란 뜻이니까 그 가게 대신 온 거고 그 다음에 S7은 무슨 뜻이니까 7시에 7시가 아니고 7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언제 7시에는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서? 시위를 will she 하면 물음표 묻는 거고 얘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 it at 7. 오케이. 계속해서 오늘은 하늘이 언제 어두워질까요? 라는 대화네요.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봐요? 오케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선생님 분명히 제일 먼저 만드는 건 누가다라 그래서 누가다. 여기에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두워질 것이다가 묻지 않는 말로 어두워질까요를 묻지 않는 말로 바꿔야지 누가다를 만드니까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어두워져?
무슨 오늘이 어두워져? 무슨 오늘이 어두워지기냐? 하늘이 어두워지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뭐 설명하면 이해를 하세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누가 나를 만든다고 그랬어? 언제 나야? 어? 이건 언제지? 어? 언제? 오늘? 누가? 하늘이? 언제? 또 언제? 뭐 한다? 어두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만들어낼 건 누가 나는 뭐예요?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럼 언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오늘. 오케이. 물론 오늘이긴 한데 지금 일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그래서 양념 뿌려야 돼? 막 뿌려도 돼? 이 표현하고 싶을 때. 그래. 그 양념은 캔이야? 윌이야? 네. 오케이. 그러면 다 준비됐네요.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는 뭐예요? 더 스카이. 네? 윈드? 윈더. 네, 공부를 안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네 문장밖에 못 했고요. 10분 넘었어요. 어? 네 문장밖에 못 했는데 10분 넘었어요.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오늘 내 문장입니다.